이왕 주시려면 그냥 한 마를 주세요. 그냥 계속 먹을 테니까. 돈 내고 먹어야 돼. 기법주하네. 아, 이 귀한 거 마셔야 돼.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더 줘봐. 아, 저도 아, 더 주세요. 직접 그 채취한 거야. 저희 피와 땀이에요, 진짜. 찜질방에 고로쇠 수액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죠. 맹물 먹는 거면 이게 고로쇠 물이 훨씬 나잖아요. 이게 여기 주인분들께 사장님께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쪽 찜질방에 고로쇠가 계속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사장님, 네. 아까 뭐 찜질하다가 고로쇠를 맛봤는데 여기 안 판다고 고로쇠 좀 파세요. 되게 좋던데 진짜. 아, 괜찮아요. 최고인데.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봐드릴까요? 예, 예. 오, 진짜요? 고맙습니다. 예, 그럼요. 고맙습니다. 정말 큰 건을 하나 했네. 빨리 했네. 오! 형님들한테 짱짱거려야죠. 야, 빨리 자랑하러 가자. 아, 잠깐만. 네? 아유, 어선 돈을 놓고 가야 되겠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야, 이겼어.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한다름에 달려온 큰형과 막내. 야, 동그란 한겨 벌써 왔네? 어? 네? 찜질방 갔다 왔거든요. 찜질방? 네. 찜질방 거래 텄잖아. 고정적으로 넣어 두기로. 자, 이렇게 시음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만큼 팔렸습니다. 전부 합쳐서 165만원입니다. 오! 많이 벌었네. 시음이 주 행사였는데 여기다가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팔린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청년들, 오늘은 그 보람을 갑절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따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성만씨, 혼자서 황토를 개고 바르고. 봄 집수리는 아직 이르지 않나요? 10월에 귀농하게 되면 제가 흙집에 흙집 짓고 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이걸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좋잖아요. 보기도 안 좋은 것도 맞고. 우리 아궁이 왔어서 이거 별로 메꿀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보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성이 얼마 정도 되나, 붙는 게 얼마 정도 되나. 너 붙긴 잘 붙고? 어. 쭉쭉쭉 붙긴 해. 아니 그러면 아예 이걸로 여기다 붙일 게 아니고 우리 어차피 건조장도 필요하니까 이걸로 황토 건조장 만들면 되잖아. 저쪽 안 쓰는 방에다가. 이걸 왜 바르는 거야? 아니 성만이 형이 옛날부터 흙집에 관심이 많았대. 연습하고 있었나봐. 이제 잘 붙나 안 붙나. 아. 저쪽 방에 아예 황토로 만든 무슨 건조장을 만들자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 어때? 괜찮지. 뭐 해볼까? 그래, 뭐 해봐. 그래, 해보자. 니네들이 도와준다면 나의 진짜 기쁘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황토 건조실 만들기에 돌입한 네 청년들. 먼저 빈 방을 좀 정리해야겠죠? 이거 분무기가 필요한데? 그래, 분무기로 해야겠다 이거는. 분무기? 분무기 없잖아. 분무기? 어. 분무기 있어 우리? 분무기 있지. 어디? 아! 하, 경수 씨 표 분무기의 효과 정말 엄청납니다. 어린아이가 된 듯 물장난에 푹 빠진 청년들. 이러다 건조실도 만들기 전에 모두 물에 젖은 생쥐가 되겠네요. 내 옷은 방수라고. 황토를 바르기 위해 속에 붙은 신문까지 꼼꼼하게 떼는 청년들. 아니잖아. 이런 거 같은데? 아니야? 뭔가 반가운 흔적을 발견했나 봐요. 처음으로 공개된. 야, 사건과 신사. 사건과 신사. 로키3. 와. 007 시리즈. Your Eyes Only인가 보다. 파레이드. 야, 옛날 신문 봐봐. 몇 년 본 거야? 1982년 9월 7일. 82년 신문이야? 어. 나 태어날 때인데? 9월 며칠? 9월 7일. 야, 나 태어난 며칠 안 됐어. 기다려. 나 태어나도 저래 나온 신문이야. 너 몇 년생이냐? 84. 아. 정말 엄청난 신문이네. 와, 진짜 오래된 집.